익명선거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선거는 중국의 미래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장을 지낸 강창위원회 보좌관인 이은권 후보와 30년 동안 야당을 해온 유병은의 대결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서대전역 KTX를 증편하겠습니다. 서대전역 논산구간 철도를 직선화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시철도 2호선을 조기에 착공하고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구도청 부지에 문화관광 경제창조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충청 수관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국민회관을 만들겠습니다. 국립 디지털 박물관을 설립하고 그것을 중국에 유치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4월 13일 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나와서 투표하셔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승리해서 중국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